소식의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영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입니다. 본 의원은 소득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 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서울런 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대상의 팍팍한 삶, 잠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2 영순의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난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방이 두 개라고는 하지만 작은 방 하나는 난방이 되지 않아 사실상 창고와 다름없습니다. 이 방에서 네 분이 다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전화번호 또 애들이 컸다는 걸 느끼는 게 옛날에 그래도 다 넷이라도 널널했는데 지금 보면 진짜 작아보여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부엌에서 데운물로 씻어야만 하고 화장실은 골목길과 닿아 있는 재래식입니다. 춥죠? 추워요. 가기 싫을 때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영수가 태어날 무렵부터 신장이 안 좋아진 아버지는 일을 쉰 지 오래.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며 번 돈과 기초생활 수급비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 살진 않아도 나도 좀 이렇게 따뜻한 데서 샤워도 막 하고 막 이런 데서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솔직히 불쌍하지. 요즘에도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상에서 보신 이런 가정은 의외로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인 중위소득 50%의 기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 평균 4인 가구 기준으로 244만 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게다가 10명 중 4명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44만 원으로 월세,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계십니다.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요즘 같으면 난방비도 걱정이 되겠죠. 서울시에도 연탄을 떼는 가구 중에 84%가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저소득층의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마음껏 뛰놀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있다고 한들 이런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점 사업으로 시작되어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교육 사다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 여유를 찾아주는 것에서부터 바로 교육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 동기 유발이 가능할 정도의 주거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여건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저소득층의 학력 증진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진심, 믿고 싶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타 강사의 강의가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자, 먼저 서울론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인강을 제공하고 교육 콘텐츠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수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한계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대행해 줄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KT입니까? 예. 네. 근데 왜 KT입니까? KT가 그런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e-learning, e-learning 학습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고요. 실제로 그런 그 경험이 좀 있다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KT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학생들의 멘토링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KT는 멘토링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e-learning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게 KT가 이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까? 참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의문이었습니다. 그 공모에 응모한 회사가 유일하게 KT였다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였고요. 또 KT를 비롯해서 몇몇 이 온라인 업체들이 이 교육 사업에 앞으로 미래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꾸준히 천착을 해왔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사업에서의 KT의 역할은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온라인 교육 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아는 것으로는 KT는 이렇게 교육 콘텐츠 사업, e-learning 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KT가 만약에 무선 인터넷을 제공했다 이러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e-learning 업체와의 연결을 해주는 콜센터의 기능 그리고 멘토링 사업을 지원했다? 저는 KT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해왔다 그럽니다. 네. 이런 사업을 계속 해왔다 그럽니다. 어떤 사업을 계속 해왔을까요? 글쎄요. 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네. 다 보고받아서 아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좀 설명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따로 네. 네, 좀 저를 가르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독응찰이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KT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물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응찰을 하더라도 수익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의 범위는 4억이죠. 네. 그런데 이 36억짜리 사업이 어떻게 수익 계약이 가능했던 겁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됐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특례 조항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4억 이하가 아니라도 1회 유찰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이라도 수익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좀 법령의 개정하고는 좀 다른데 또 그 점에 대해서도 뭐 저도 그렇게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다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이 서울론 사업 관련해서 광고비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초기니까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서울론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 광고비 15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원칙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칙 위반은 아니고요. 네. 서울시에 광고비를 쓸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풀로 잡혀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미리 이 꼭지가 달려 있는 그러니까 용도가 특정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자, 좋습니다. 일을 네.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네. 있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KT가 지금 30 얼마인가요? 총액이? 36억이 좀 넘는 걸로 네, 35억 4천이죠. 네, 35억 4천인데 그 금액 안에는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KT 자체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쓴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불한 예산이 아니라 KT 자체 예산을 좀 쓴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불은 KT에다 광고비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KT 아니, 자체에서 전체 예산에 광고비가 일부 들어가 있겠죠. 저희가 집행한 36억 예산에. 네. 그런데 그거 외에 KT 자체적으로 또 이 사업에 홍보를 위해서 쓴 광고비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그
시민소통 기획관이나 또는 뭐 미디어 부서 이런 데 있는 예산을 또 일부 쓴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광고를 많이 했네요. 아무래도 초기에 론칭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뭐 네. 기업체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초기에는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집행해서 적자가 나다가 이제 점차 그 사업이 안정되면 그 1인당 광고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뭐 초기에 초기니까 광고비를 많이 사용했다. 네, 아무래도 네, 이 수혜 대상의 사용했다. 학생의 부모님들이 네, 이걸 알아야 네. 학생들을 자, 여기에 등록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계약서를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서를 좀 요청을 했더니 KT하고 CP사, 그 CP의 뭐 이니셜이 뭐의 약자입니까, CP가? 저도 그런 구체적인 실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업체 간에 무슨 계약서를 또 별도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 계약서를 좀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기밀이다. 그래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계약서가 왔어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 다 블랭크가 쳐져서 왔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다 블랭크가 쳐져야 됩니까?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의 개요를 받아서 아침에 들은 그 설명인데요. 다 드리고 싶었다 그럽니다. 계약서를 다 드리고 싶었는데 서울시도 그 직접 계약자가 아니라 KT와 학원 간의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 업체들의 영업 기밀과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 있어서 제가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자, 서울시가 35억을 KT한테 줬는데 중개인으로서 KT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당연히 그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보여준다? 기밀이다? 아니 그래서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KT랑 우리 서울시는 아는데 또 서울시 의회만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게 어떻게 기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계약서에 그 제가 영업...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말 주민의 대표 기관이 지방자치법상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분명히 다 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못 받았다라고 KT에서 기밀이라고 우리한테 안 주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니 우리가 35억을 너희한테 줬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세부 명세를 알고 싶다. 서울시에도 분명히 KT하고 계약했었을 때 산출대역서 받았죠. 그러면 KT에서도 다 당연히 그 밑에 또 기업들하고 계약할 때는 당연히 산출대역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비밀인지, 왜 그것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져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네, 없습니다. 뭐... 과연... 네, 지금... 제가 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답장을 해주시기 답장을 나중에 정산할 때는 다 세부 항목을 받아서 정산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계약서 나중에 자체에 받아서 있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도 줄 수 있는 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않죠. 왜냐하면 자. 계약서에는 그 학원의 영업기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식으로 공개됐을 세부 경우에 세부 내역을 보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돈이 집행이 되고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저는 이 서울론 사업이 좀 여러 가지 계속 자료를 좀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거의 무슨 기밀 국방 업무, 뭐 외교 보안 안보 업무 뭐 이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담당을 처리한 공무원들의 네.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KT와 교육 콘텐츠 업체 간의 이번에 내용 계약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KT에는 CP 업체 총 8개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5개 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거 보니까 인원과 상관없이 최소 보장액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 아니 학생이 단 한 번만 접속을 해도 그리고 단지 강의 한 번만 듣더라도 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주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예. 자, 그거 보니까 예전에 그 민자도로 갈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 용인 경전철 그리고 서초동 우면산 그 터널 아마 기준 딱 정해놓고 그 이하로 차량이 통행해도 무조건 기본값을 그런 주겠다는 그 MRG라고 해서 아시죠? 최소 운영 수익 보장. 그 MB가 먼저 민자 사업할 때 그런 쓰던 방식인데 그 악행이 그대로 차용이 된 것 같았어요.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의원님, 자, 정말 큰 오해시고요. 최소 계약할 때 논의되었던 사교육 업체 그 자문위원회 자료들을 보니까 최소 계약 시에 그렇다면 이렇게 최소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 이익 상한제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실제 계약서에선 뺐어요. 뭐 제가 왜 실무적인 건 뺐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네, 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의원님 질문하지 질문하셨으면 않았습니다. 제가 일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시장님. 의장님. 자, 그러면 의장님. 목표대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장님. 저 지금 제 시간을 쓰면 안 되는데 왜 제가 좀 드릴 그 시간 말씀이 좀 많이 빼주셔도 있어가지고요. 좋은데요. 네. 이 자. 의회 기본조례에 보면 질문하셨으면 답변 기회를 꼭 주도록 돼 있는 걸로 네. 저는 일단 알고 답변 있는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그게 참 궁금했어요. 자, 목표대로, 그래서 이 계약서대로라면, 만약에 목표대로 우리가 11만 명이 들었다면, 과연 이 계약서대로라면 우리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143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약입니까? 왜 최소 보장액은 잡아두고, 왜 최대 이익 상한제는 분명히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남았는데, 왜그 사항을 누락했는지 이해가 네, 가지 답변 않습니다. 드릴까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서울시가 KT에게 돈을 다 지원을 해줬고요. 그럼 KT가 CP한테 20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KT가 15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KT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드디어 어제 8시에 받았어요. 자, 어제 10월 말 현재 서울원에 가입한 학생 수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7,7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10월 있어요. 말, 오늘 현재 말고요. 10월 말 현재. 바로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6,600명 정도 됐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야 예. 되니까는요. 잠깐 자료 보시죠. 자, S사의 경우 여기는 1,000명분을 지급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69명만 들었습니다. 자, 631명은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명분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D사. 여기도 381명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611, 19명 것을 듣지도 않았지만 지불해야 됩니다. E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45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또 최소 보장액이 있기 때문에 665명은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경 최소 보장액을 반영했더니 계산해 보니까 약 수강료가 7억이 되더군요. 그러면 15억 4천을 KT에서 20억을 KT에서 가져가서 CP사에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다 그냥 최소 보장액을 해서 300명밖에 안 들었는데도 우리가 1,000명 걸다 지금 줬단 말이죠. 그걸 다 더해도 7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수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KT는 그 20억을 8개 업체로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이 금액 혹시 다시 저희가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오해가 아니, 되돌려 풀리실 것 받을 수 같은데요. 있습니까? 콘텐츠 비용 지급은 실제 이용한 기간과 인원에 따라서 수강료를 지불하는 사후정산 체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남는 금액은 돌려받게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려받는다. 자, 그럼 돌려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7억을 쓰기 위해서 광고 10억 우리가 했죠. 또 거기에 추가로 줬죠.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36억에 썼던 계약을 15억 했지 않습니까? 플러스 34억, 35억 4천만 원 해서 총 50억이 됐는데 그 50억 중에서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간 것은 강의료 7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43억은 7억을 위해서 쓴 겁니까? 이런 실효성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자, 구체적인 다음 서울시 가입 대상을 그러니까 11만 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 그 보고자료에 따르면 5.8%인 6,600명이 지금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1인당 계산을 해봤더니 54만 2,740원 예산 투입이 개인당 됐다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또 예산이 투입된 이 업체에 제공 콘텐츠가 혹시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8개 업체에서. 구체적인 건 제가 알 수가 네. 없죠. 어제 제가 직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만 개를 제공해 준다. 오, 맞네요.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좀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서 보면
교과 분야, 전문 자격 분야 등등 해서 저거를 다 더해보면 교과 분야는 8만 8천 개, 1200 개, 1000 개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보면 10만 개의 콘텐츠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 개를 제공해줬어요. 이 과업 지시서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자, 서울 엄마를 위해 제작된 이 콘텐츠가 사실은 아니죠. 예, 원래 쓰고 있는 콘텐츠를 네, 쓰고 있는 콘텐츠잖아요. 그런데 정말 왜 이게 최소 보장 인원을 우리가 약속을 해줘야 되는지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소 보장액을 지원하는 이유는 굉장히 인기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학원들이 시중 가격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44% 정도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저희와 계약을 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최소한의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계약에 응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양질의 교육 콘텐츠,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보장 수입을, 최소 수입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에 응할 사람이 없는데 네, 그런 조건을 거기에 담았다고 해서 아하. 그것이 크게 네,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그래서 44%를 디스카운트 받아서 네. 정말 인기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최소 보장을 해줘야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면 또 다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사후정산을 하는 거는 그 최소 보장액을 빼고 계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의원님 이렇게 네, 계산하시면 최소 보장을 해준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우리 시장님과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변에 이 1타 강사 수업을 듣고 있는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자, 실제로 CP사에 가입한 한 고3, 지금 현재는 고3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의 가입 내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로구 A고등학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성적은 중3 3등급 학생이었습니다. 자, 이 학생은 보시는 이 표와 같이 작년 11월에 등록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D사에 전 과목을 다 듣는데 2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때 조건은 1년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 강의를 무제한 강의는 원래 좀 쌉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무제한입니다. 저희가 듣는 것도 무제한 강의입니다. 저희는 자, 그런데 하반기에 계약을 가격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조금 비쌀 29만 원입니다. 자, 빨간색 밑줄 쳐져 있는 거 한번 보시죠. 그런데 29만 원인데 계약 사은품으로 당시에 최신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저도 사실은 그거 없습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 라이브 S2 요것을 준다고 합니다. 자, 자랑스럽게도 그거의 가격을 써놨어요. 19만 8천 원이라고요. 아이들 정말 혹할 것 같아요. 결국 이 29만 원에 버즈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강의료는 10만 원도 안 됩니다. 자, 1타 강사 전 과목 1년 수강료입니다. 자, CP사들은 정말 날개 없는 천사입니까? 왜 전 과목을 이렇게 저렴하게 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면담을 또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D사 수업을 결제한 이 학생은 당시 수학과에도 했었죠. 무슨 뭐 또 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이 학생은 사실 인강이 보조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D사 전 과목을 다 했지만 실제로는 수업은 3개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재비가 42만 7천 원이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경우에 좀 이렇게 속담 떠오르는 거 있죠. 수강료보다 교재비가 훨씬 비싼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엄청 크더라고요. 수업료는 9만 8천 원인데 교재비는 40만 원이 넘는 거죠. 자, 예시 하나 더 들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으니까는요. 자, 지금 소개한 요 학생은 용산구의 B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도 역시 중상위권 학생이고요. 먼저 이 학생은 학원 다니지 않고 엄마 나는 이제 인강만으로 공부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D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전과목을 수강하고 그래서 수강료는 2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과목을 수강하다 보니까 교재를 전과목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일타 강사들의 수업은 강의료가 비싼 것이 아니라 교재비가 엄청납니다. 교재비가 150만 3,200원을 지불했습니다. 자, 가입 당시 금액은 27만 원에 1년 무제한 사용권입니다. 자, 시장님, 다시 이 표 CP사와 계약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소 보장액 1억 2천만 원, 1,000명을 보장해주면 결국 1인당 12만 원을 지불한다. 자, 1,000명, 최소 보장인 우리는 4개월에 12만 원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0명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한 명이 4개월 아니에요. 12개월. 12만 원 아니에요. 9만 8천 원 지불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쌉니까? 자, 서울런 사업에 지원한 학생이 이 교재비 지원되고 있죠? 우리 서울런 학생이 참여한 아이들한테도 교재비 지원되고 있죠? 아주 극히 일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1인당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고3이나 학부모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구동성으로 항상 일타 강사의 수업은 가입비보다 교재비가 비싸다. 자, 지금 시장님께서는 학원 필요 없다. 일타 강사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일타 강사 강의만 들으면 교육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자, 교재비 2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교재 없이 강의 들으라는 말씀이셨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자 시장님. 제가 꼭 필요한 요새 제가 과 사과 하나 잠깐 올려놨습니다. 의원님 이 설명은 좀 드려야 네, 되겠는데요. 잠깐만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세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 자, 제가 이해가 되십니다. 사과를 한 개를 사면 말이죠. 과일 가게 아저씨가 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 천 개를 그리고 사과 만 개를 사과 10만 개를 사면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그 사장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덤을 주시겠죠. 자, 적어도 설명을 좀 이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죠. 조금만 있다가 설명을 하십시오. 아니 지금 그것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네. 말 하시는 건지 제가 질문 내용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자, 적어도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구성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장 조사만 했더라도. 그게 아니면 옆집에 사는 고등학생 혹은 학부모에게만 물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이건 정보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시면서 이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말씀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진도율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진도율 더욱더 황당합니다. 아니, 그 마찬가지로 10월 말 제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CP사에 지금 가입한 학생들 11만 명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입한 친구들은 6,600명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다 수업을 듣고 있진 또 않아요. 자, 이제 종료 기간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주에 수능이라서 고등학생들이 다 빠집니다. 고3 애들은요. 그런데 진도율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뭐 그런 진도율은 제가 모르죠. 네. 한번 추측해 보세요. 게스. 늦게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매우 낮은가 보죠. 맞습니다. 30%입니다. 30%예요. 9월 달에 봤더니 23%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엔 더 반응이 안 좋아서 이제는 거의 듣질 않아요. 7%밖에 안 올랐어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수업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멘토까지 해서 수업 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시가 일타 강사들이 수업을 일타 강사들 그 유명한 강사들 수업을 듣게 해주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CP사와 계약을 했다면 먼저 이 애들이 그 수업을 들 수 있는 환경을 저는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책은 주고 그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 문제는 답변 드리지 말까요? 그럼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답변 드리는 기회 받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요. 어디 이게 시정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뒤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번 학기에는 1인당 2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교재비는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고요. 1인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파악이 된다 그러고요.
그 정도 금액은 다음 학기부터는 기부금을 받아서 예산 외에, 이게 기부금을 내겠다는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재비를 확보하는 것은 제가 추측한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D사, M사 가보면 무료로 해주는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이분들 자체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같은 대상들인데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왜 돈을 줘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말해줘야죠.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네.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뭐 와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뭐 15만원에서 20만원이 듭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거 팩트입니다. 전과목 개강해놨잖아요. 전과목을 들으면 150만원 이상 듭니다. 그리고 전과목을 듣는데 국장님 혹시 15만원, 20만원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그 학생이 전 과목을 다 들을 경우에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있고 듣지 않는 과목이 듣다가 그만두는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제공해서 무제한으로 들어라 했으니까 애들이 전 과목 듣는 애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교재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산 확정할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데 어려운 과정 환경에 어쨌든 마음 편히 공부해보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어쨌든 무조건 무작정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일타 강사 수업을 들으라고 한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아, 교재비 2만 원밖에 못 주는 거 이것도 좀 혹시 뭐 산출 내역서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예산이 어떻게 빡빡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배정 못했겠지 하고 산출 내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자, 산출 내역서 한번 보시면 거기 내역에 제안서 작성 비용 6,400만 원 보정해 주더라고요. 보고회 경비 7,800만 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아니 저는 어떻게 제안사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제안서 작성하는 비용을 주며 어떻게 보고회를 하는 비용을 줍니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예산 집행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계산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36억이니까 1인당 지금 뭐 7,700명이라니까 제안서는 어느 정도 들었나 이렇게 제안서는 제안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의 기회 비용입니다. 그런데 제안서 쓰는 비용을 우리가 준다? 자, 그다음 만족도 조사를 하는 또 영역이 있었습니다. 7,8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의원님, 학업 성취도 향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원님 그걸 다 합해서 36억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유, 따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기초능력 향상하는, 학습 능력 향상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 사전에 진단평가 해야 됩니다. 형성평가 해야 됩니다. 총괄평가 해야 됩니다. 이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만족도 조사에만 7,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니 만족도 조사? 자, 그래서 또 만족도사를 좀 자세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면담이 세 번이나 들어있더라고요. FJ 같은 게요. 그래서 좀 그걸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초기만 했고 나중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초기라도 자료를 달라. 아, 그냥 거기 다 보고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한 샘플 사이즈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애들이 6,600명이라는데 왜 만족도 조사의 샘플 사이즈는 300명입니까? 이게 다 전산으로 되는데 말이죠. 하여튼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멘토단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모집했어요. 자, 1차에 328명밖에 안 모집됐죠. 미달됐습니다. 자, 2차로 211명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얘네들은 8주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8주가 안 돼서 약 100여 명 정도가 나 못하겠어요. 사실 우리 대학생들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그런데 계약 기간 안 돼서 난 못하겠어요 라고 95명이 중도 이탈을 했습니다. 이 중도 포기를 하는데
정말 아마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출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멘토 학생들이 힘에 겨워하는 부분도 생겼다고 그러고요. 글쎄요, 의원님은 그게 과다한 숫자라고 보시지만 저는 요즘 세태에 비추어서 그 정도는 중도 탈락이 있을 거라고 전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20% 중도 탈락이 예상을 했었다. 저는 제가 만나본 우리 대학생들은 그렇게 무책임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0%는 책임감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 멘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자, 1인당 4명의 멘티를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한 명의 멘티당 주 2회 30분씩 관리를 합니다. 8주 동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 뭘 하냐? 운영 지침에 자, 30분씩 관리를 해라. 그런데 10분은 학습 점검 및 질의응답을 해줘라. 5분은 학습 코칭을 해줘라. 5분은 고민 상담을 해줘라. 10분은 퀴즈 기능을 활용해서 문제 풀이를 해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과외 많이 해보셨죠?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일종의 교육 방법론이겠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그래서 실제 수업을 진행한 학생의 이야기를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해 보면 어떤 학생이 쓴 거예요? 개념 설명, 설명이 개념이라든지 어떤 거에 설명한 다음에 두 문제만 풀어도 25분이 걸린다. 또 어떤 친구? 첫 주에 학생 한 명당 4시간 이상 들었습니다. 사전 연락 시도하며 연락을 기다리고 다시 시도하는 중간중간에 시간은 다시 빼더라도 문자, 전화 연락이 안 되어 점심때 연락하고 저녁때 연락하고 안내 문자 보내고 다음날 다시 연락하고 취소하고 안내드리고 서울런에 대해 소개드리고 1회차 멘토링 계획 잡는데 사비리 걸렸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실제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아오씨 서울런 때려친다 라고들 써있었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하고도 인정해주는 시간은 30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로그인 기록, 회의 기록 이런 것들을 다 확인받아야만 그 30분을 인정해줬습니다. 정말 저는 자식이 있는 엄마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 관리를 하려면 자,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분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5분, 5분, 10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처음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자, 시작하지만 시급 11,300원 생활비를 버려고 해나가겠죠. 버티는 대학생들에게 이게 너무 정말 잔혹합니다. 자, 또 수개월 멘토와 면담하려고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다 접근을 실제적으로 컨택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만 간신히 다운받았고요. OT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급적으로 SNS 활동 자제해라. 정보를 남하고 공유하지 말라. 이거 이유가 대체 뭔 모티입니까 도대체? 자, 학생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네, 신분 얘기 있다 하겠습니다. SNS 활동 자, 전체를 막은 게 아니라 계약서는 블랭크로 주죠. 학생들하고 멘토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내용도 공유하지 말라. 자, 사업론 서울론 사업 깜깜이 사업입니까? 의원님께서 자, 실제 답변할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티들의 신청 드리겠는데요. 이용률을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니, 그건 SNS 활동 전체를 막은 게 멘토에 아니라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실제 이 멘토링을 참여하고 있는 그럼 학생들의 신청은 도대체 지금 그러면 어떠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건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멘토링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학생들 신청 그리고 또 그 신청한 학생들의 이용률 이것도 보니까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보고자료를 보니까 신청률은 전체 학생이 20%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확한 수치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볼게요. 6,633명이 지금 수업은 듣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가입은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신청한 학생은 1,526명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이용한 학생은 또 이용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1,340명입니다. 그래서 단 가입한 학생의 20%만 온라인 멘토링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KT가 많은 돈을 가져갑니까? 이런 저조한 상황에서 출석률마저 상당히 낮은데요. 이 멘티들의 출석률은 최종적으로 36%. 1인 멘티 수강 강좌도 처음에는 9월 자료를 보니까 평균 저희는 이제 그거 돈을 왜 줬냐?
무제한을 불어라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첫 달에는 평균 3개 강좌를 들었어요. 이번 달에는 보니까 1.5개 강좌를 들었어요. 그냥 다 빠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일타 강사의 수업은 말이죠. 정말 거의 최상위권 아이들. 그래서 아주 스카이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성과가 그래서 말하지 그 않겠습니까? 딱 아주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찍어주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보다는 이 사업이 가질 수 있는 자, 교육 목적이 결국 이게 멘토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겠습니까?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상자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김경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발언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